다음 순서는 기업 소개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기업을 두 개 소개할 겁니다. 두 개, 두 개. 오늘 두 개의 기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요, 네. 장라님, 안녕. 장라님은 늘 계시잖아요, 네. 첫 번째 소개할 업체는요, 어디야라는 서비스입니다. 어디야. 위치 기반 소통 서비스입니다. 예. 소통을 하는 서비스인 걸로 봐서, 뭐, 커뮤니티나 SNS 같은 거네, SNS. 그죠? 근데 그거를 위치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제가 있는 곳과 근처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제가 지금 가산에 있잖아요, 가산. 가산, 제가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습니다. 이 근처에서 가장 맛있는 집은 어디입니까? 라는 걸 누군가 물어보면, 누군가 대답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 근처에 우체국이 어디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데, 기반이 위치 기반입니다. 위치 기반. 근데 위치가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근데 보면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격자형으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인포시드라는 회사고요. 인포시드라는 회사고요. 인포시드라는 회사가 론칭한 서비스고요. 국내 모든 지역을 10m 단위로 10m 단위 41억 개 격자로 나누어서 엄청 세분화했네요. 그죠? 엄청 세분화해가지고 각 격자마다 41억 개 격자마다 고유의 위치 서비스 이름을 붙여놨답니다. 그래서 강, 바다, 산 등 야외 지역뿐만 아니라 복잡한 도심의 골목까지도 그 이름을 부여해놨대요. 그래서 그것도 이름을 한글 세 단어로 해놨나봐요. 부여해놓고 공사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이름만 부여한 게 아니고 IoT 산업, 오토 배송, 카시어링, 콜택시, 물류 시스템, 재난신고 등 위치를 기반한 다양한 산업과의 연결이 가능한 서비스를 준비한다고 대표님은 말하고 계시네요. 참고로 이 서비스는요, 안드로이드폰에서 활동하는 앱이고요.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서비스명은 어디야입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는 서비스 같아서 다운로드를 받아보려고 했으나 제가 아이폰 사용자라서 다운로드 못 받아봤습니다. 안드로이드폰 사용자시면 한번 설치해서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죠. 비산시장에서 이 근처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집은 어딥니까? 네. 이 근처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집은 어딥니까? 전 아이폰이라고요. 전 설치 못해요. 설치해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못 보여드려서 업체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업체는요, 부르다입니다. 부르다. 부르다. 네. 뮤지션이 직접 콘서트를 여는 뮤지션의 부르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수가 직접 콘서트를 여는 겁니다. 그동안의 콘서트라는 거는 가수가 있는 소속사나 이런 행사 기획하는 기획사에서 콘서트를 개최하고 거기 가수를 초대해가지고 페이 주고 이제 가수 노래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수가 노래하고 싶을 때 제때제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부르다라는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예. 콘서트 기획 플랫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뮤지션이, 예, 가수가 직접 장소와 날짜를 지정해서 콘서트를 열 수 있는 뮤지션의 부르다라는 서비스입니다. 뮤지션의 부르다는 콘서트를 열기를 원하는 뮤지션이 직접 부르다 콘서트 내에서 공연이 가능한 장소와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서 콘서트를 확정하기 위해서 티켓을 먼저 판매하는 겁니다. 크라우드 펀딩처럼 펀딩 티켓. 콘서트를 개최하니까 티켓을 미리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판매하면 뭐가 되죠? 몇 명이 올 것인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더 편하겠죠. 예. 미리 예매를 하는 거예요. 미리 예매해서 아, 티켓이 이만큼 팔렸으니까 내가 가서 공연하면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수인데 콘서트 하고 싶어서 홍대 어디 길거리를 갔다가 제가 선택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번 주 토요일날 콘서트 하겠습니다 하고 올렸는데 아무도 안 사면 거기에 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인수가 안 차면 공연은 펑크나스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목표 금액이 있죠. 목표 금액. 그죠?
목표 금액이 돌파해야지만 진행한다. 이런 조건을 걸 수 있겠죠? 예, 조건이 안 되면 못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절대 우리 동네에는 가수가 안 올 것 같아. 내가 꼭 부르고 싶은 가수가 있어. 비산동에 있는 조수석 앞에서 그 소녀시대가 공연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공연 콘서트를 기획을 해놓고 티켓을 판매하고 뭐 거기에 뭐 10만 명이 모일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가정이 되면 가수가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겠죠. 예전에 제가 사실 이런 류의 서비스를 한번 준비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글로벌로 이제 그 동남아에 있는 팬들이 많이 모이면 티켓을 미리 구입을 해서 많이 모이면 한국에 있는 가수 직접 데려가서 거기서 콘서트 해주는 그런 류의 크라우드 펀딩과 그 이제 콘서트 연계해서 팬미팅 서비스 해보려고 애를 썼었으나 사드 때문에 다 물건을 갔죠. 어쨌든 이런 서비스 때문에 보다 다양한 콘서트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있어서 제가 선택했습니다. 네. 재미있어 갔죠, 이제. 네. 오늘 회사는 어디야와 부르다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런 새로운 서비스들 보면 이름이 되게 직관적이죠. 그죠? 어디야, 너 어디 있어, 어디야 이런 서비스고 가수가 노래를 부르다, 부르다. 네. 이런 이유로 되게 직관적인 이름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면, 아, 뭔지 알게. 지금 빅머님이 몰래 감시하고 계십니다. 되게 직관적인 서비스 이름 되게 괜찮습니다. 엄마가 어디야 하고 부르다. 예. 말장난이군요. 네.